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디젤 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장치, 히터 내장형 연료 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연료 누유는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 8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디젤 승용차 C220CDI, E220CDI, GLK220CDI 3차종 2398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개선된 히터 내장형 연료 필터로 교환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080-001-1886에 문의하면 된다.